드디어 마스크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촬영하는데 최피디님이 마스크 벗고 있는 걸 진짜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최피디님은 원래 저런 공중도덕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지금 사실 나는 마스크 해제 시기와 상관없이 난 계속 쓰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피디님도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쓰시는 스타일인가 했는데 오늘 대본에 벗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잘 지켰던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오랜만에 네. 벗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로 오늘이 지금 이제 촬영하는 1월 날짜는 30일인데 1월 네. 30일 기준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 이제 다중집합시설 중에 좀 민감한 시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내에서는 그렇죠.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착용하시면 되는데 뭐 이 마스크가 우리한테 굉장히 답답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마스크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마스크의 효과를 다시 한번 체감하는 맞아요. 어떤 그런 또 경험이 됐잖아요. 맞아요.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다녀서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원래 우린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보면 마스크 쓰면 수상한 사람, 그렇죠. 숨기는 모자, 사람 모자 쓰고 뭔가 약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미지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마스크 쓴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지어 마스크 쓰면 좀 이뻐 보여. 아 그런 것도 좀 있어. 왜냐하면 많이 가리고 있어서. 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예쁘고 맞아요. 그걸 학원에서 이제 좀 뭐랄까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되게 많이 느끼게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특히 좀 그런 마스크 착용이 엄청 강력하게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설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곳에서는 실제로 신입으로 들어온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 얼굴을 입사하고 한참이 돼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그 특히나 그 뭐 커피숍이라든가 거기 종업원들이나 거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꼭 쓰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 작업실 위에 이제 커피숍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 사장님 얼굴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눈만 알아. 눈만 눈만 알아요. 상상 속의 사람이야. 원래 우리는 한 번에 사람 얼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맞아요. 눈만으로 사람을 인지를 하고 밑에는 상상으로 대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벗었을 때 너무 다른 게 튀어나오면은 이제 못 알아보는 거야. 누군지 맞아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예전에는 얼굴을 이제 한 번에 딱 찍어서 인지를 했는데 지금은 눈 먼저 그다음 하관 상상 실체 공개 이런 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인지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는 마스크 좀 편하게 벗고 실내에서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개인 방역 철저히 잘 하시고 지금까지 답답하셨던 분들 정말 마스크 너무너무 쓰기 싫은데 이 어떤 모두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꾹꾹 참으셨던 분들은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시원하게 벗고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스크 해제 기념으로 마스트만 갖고 왔습니다. 마스트. 아 그렇게 연결된 거야? 마스크 해제 기념 마스트만. 아 멋지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 말장난만 떠올라요. 태어날 때부터 아재였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장난을 좋아했어. 자 오늘은 예전에 했었던 모델인데 E20D 모델이 있었어요. 이거는 드레드넛 모델의 219만 8천원짜리 모델이었는데 명호씨는 1타 2피 저는 이제 OM과 드레드넛의 장점을 좀 합쳤다라고 해서 오레드넛 이렇게 드렸었는데 77.5라는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스펙업이 좀 있어요. 이건 219만 8천원이었는데 오늘은 249만 8천원이잖아요. 30만원이 어디서 올랐냐 이게 서머 키워드입니다. 서머 키워드 열처리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판이 솔리드 서머 키워드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올라가면서 그 예전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개념으로 보자면 토레파이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솔리드 인디언 로즈우드가 들어갔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름이 MRTC가 들어가요. 네, MR은 뭐냐?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의 서머 키워드까지 같이 들어간 모델이 294만 8천 원. 아우. 그래서 이 스펙들이 두 개가 되게 고가의 스펙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없으면 219만 8천 원, 두 개 다 들어가면은 294만 8천 원으로 80만 원의 차이가 네.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머 큐어가 30만 원, 마다가스카르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80만 원이 올라가는 효과가 80만 원까지는 아니고 299 75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75만 원. 네. 그렇습니다. 30에 한 45 이렇게 붙게 되네요. 자, 그럼 바로 오늘 T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거하고 한번 비교 시연 해 드릴게요.
249만 8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3cm 무게는 2.1kg 두께는 114mm 구프레 뒤뚤레 78mm고요 드레드넛 쉐입에 솔리드 서머 큐어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 축구판에는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피니쉬는 글로스입니다 4개는 사틴이네요 넥은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넥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오픈기어 핑 V93N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너 44.5mm 너비고요 지판 목재 로즈우드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5mm 프렛은 20 제스카 FW43080 프렛입니다 브릿지는 에보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서머큐드가 차이가 있네요. 소리 좋은데? 마스트만 진짜 좋아. 상당히 좋은데? 그죠? 소리 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굉장히 그 밸런스가 좋으면서도 그 무턱대고 화려하지 않고 뭐 이게 맞아요. 이스트만의 특징이긴 합니다. 엄청 화려하진 않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정갈한데 하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적당히 이렇게 딱 하이가 이렇게 촥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사이가 싹 이런 느낌. 정말 적당해요. 네. 이게 적당히.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어디 한 군데가 툭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끝이 확 들린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적당히 이렇게 딱 기분 좋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서머 큐어드가 이제 여기에서 그 차분한 느낌, 좀 내공 있는 느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 서머 큐어드의 목적이긴 하지만 살짝 에이징된 사운드를 표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느낌의 고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음 자체는 있어요. 고음 자체는 충분히 이게 주파수가 나오는데 그 끝에가 좀 둥글다는 이미지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부담이 전혀 없죠. 그죠? 정갈 튜닝도 좋고 되게 맞아도 기분 좋은 소나기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아, 진짜 마음 편안해진다. 진짜 좋네요. 힐링되는 고음. 네. 좋아요. 사운드 어때요? 전반적으로 진짜 하이가 아주 풍성하게 많으면서 아주 편안하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안 뒤죠. 하이의 멀티 컴프를 싹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 기분 좋습니다. 편하죠. 와, 괜찮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이게 앰프가 없어서 이게 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되게 마음에 드는 사운드예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또 이제 그 드레드넛의 이제 이게 표방하는 악기가 제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20년 이미 에이징이 된 중고 악기이기 때문에 그 이게 표방했. 한 사운드가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았다는 느낌이 제 들어요.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쓰시니까 더 잘 하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사운드가 들려서 되게 좋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간 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밥을 먹고 나면 뭔가 너무 맛있으면 과하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먹어도 과식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정갈한 음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식 장인의 맛.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한식 장인의 맛. 알겠습니다. 저는 그 고음이 충분히 존재를 하면서도 그게 아주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게 가장 저는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힐링 트래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한식에서 힐링 트래블이야. 제가 뭐 트래블 이제 여행으로 드린 게 아니고 그 고음의 그렇죠. 트래블로. 네. 고음.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엄씨 사운드 32, 그때보다 1점이 올랐네요. 네, 네. 사운드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9.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평균 79입니다. 결국엔 총점이 같았고요. 그리고 지난번과 비교를 해봤을 때 명엄씨는 이제 사운드 하나 더 주시고 디자인 하나 빠져서 79 그대로 유지했고 저는 사운드가 두 개가 올랐습니다. 디자인도 하나가 올랐어요. 저는 저런 약간 서머큐어나 이런 식으로 토레파이드 된 상판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스프루스가 이제 그 허옇게 돼 있는 것보다 스프루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시더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된 색상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디자인 하나 더 드려서 저는 무려 3점이 올랐습니다. 3점 올랐네요. 77.5에서 79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가격이 꽤 올랐잖아요. 30만 원이 올랐는데 가성비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기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200만 원대 중반에 약간 뭐 D28을 살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가격을 세이브하면서 조금 이렇게 퀄리티를 살짝 낮춰 높일 수 있는 봐도 퀄리티가 D28보다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없는데 네. 만족감이 네, 있지 않을까. 그런 충분히 그런 쪽을 노렸다면은 네, 이쪽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TC까지만 봤는데도 네. 기대가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마다가스카르 로즈까지 들어가면 어떤 퀄리티가 나올지 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요거랑 스트로크 비교를 해서 시연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마다가스카르 로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